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 피해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 지역 80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해버린 전세 사기 사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불법적으로 중개 보수를 받고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입성한 사람들도 많고 신규 중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아, 이 집주인분이 돈이 많아서 괜찮다. 그리고 이 집주인분이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거다. 그리고 이 정도 근저당은 요즘 신축 건물 시세 대비 잡힌 거랑 엄청 낮은 비율이라 하고 안심을 제일 많이 시켜줬던 호수여서. 경기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들입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이 경기도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본 후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았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거나 긴급주거입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어쩌면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생계조차도 어려우신 상황이실 수 있어서 네, 작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3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